저는 50. 50이요? 컨디션, 아니, 그러니까 진짜 당구를 잘 치던 시절 80까지.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저랑 한번 하셔야겠네요. 내기 당구. 포켓볼은 은근히 재밌는데, 이 4구는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4구는 보통 좀 하다가 3구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4구는 그 소위 말하는 박는다는 거 있죠. 그 흰 공으로 흰 공을 맞추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치거든요. 근데 3구는 세게 팍 쳐가지고 탁 하니까 그게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요. 3구는. 우리가 볼링을 친 지가 1년이 넘었나? 네. 아, 볼링 칠까? 언제? 나이 잡아서. 쳐도 돼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안 다쳐서도 그닥 잘 치는 게 아니더라고. 장비 다 있으시잖아요. 볼링이요? 네. 없어요. 그 장비가 어디 있어요? 아이언맨 그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거기서 작가님 있다고 했나? 네. 아, 작가님 있다고 했어요. 카카오 라이브 한번 할까요? 볼링장 카카오 라이브? 어. 작가님 그 아이언맨 있어요. 공도 있어요. 신발도 있고. 네. 전용. 여러분, 저희 그 카카오 쪽에서 그 야외용 장비를 또 임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뺏길지 모르는데. 한번 써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볼라나, 사람들이? 보긴 보겠죠. 응? 더 많이 들었다. 더 많이 들었다. 하나 걸게. 말한 건데. 더 많이 들었다. 보긴 본다. 더 많이 들었지. 어디가지? 너무 길다. 이게요? 안녕하세요. 3월 24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모모랜드의 뿜뿜 띄워드렸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당구의 신 신동엽 씨가 5 쿠션을 성공하는 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길게 쳐서 5 쿠션을 성공하는 모습. 예, 소리로만 들려드리기 참 어려운 그런 겁니다. 신동엽 씨가 당구를 500을 친다고 합니다. 500을 칠 정도면 진짜 당구의 신 소리도 들었을 것 같고 당구장에 굉장히 오래 머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딱 10분의 1 정도를 칩니다. 50. 네. 진짜 이상하게 당구장 아르바이트도 했었거든요. 제가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했는데도 잘 쳐봐야 80 정도 같게. 그러니까 사실 당구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진짜 못 쳐요. 아무튼 남자들이 당구 점수에 굉장히 목숨 걸고 특히 저보다 조금 윗세대 저희 형 세대 정도가 당구를 엄청 많이 쳤는데 저는 그래도 당구 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공은 잘 닦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네, 공은 잘 닦죠. PC방 알바한다고 프로게이머 되는 거 아니라고 하신 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프로게이머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게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진짜 안 늘더라고요. 아예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그 맛은 알아요. 당구 치고 짜장면 먹고 뭐 그런 것들. 네, 즐겁죠. 자, 토요일에 듣고 있으면 뭐 하고 싶 뭐 할 건가? 뭐야 이게? 무슨 뜻이지? 뭐 하는 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됐지? 자, 들어갈게요. 자, 토요일. 토요일은 듣고 있으면 뭐 하는 건가 이게 쉽지만 잘 들으면 은근 소소한 재미가 있는 알맹이 없는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로 함께하겠습니다. 만화가 이말년 씨가 그림도 그려드리니까 한 줄 고민 보내실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아, 상담이라고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상담이에요. 자,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FCA 코리아, 알볼로 FNC, 난링구닷컴, AJ 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동일 스위트,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소연 대리운전, 라온 건설, 미래에셋 대우, 라피에스타 양산, 프롬바이오, 원할머니 보쌈과 함께합니다. 레반도프스키와 우리나라의 만남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일상툰의 1인자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이말년 씨의 일상툰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일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최근에 새로운 경험을 한 게 있습니까? 그거였어요. 만화 그리는 모습을 최초로 실시간 방송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오. 계속 그냥. 스트리밍으로? 네. 반응이 어땠나요? 폭발적이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심심하게 했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켜놓는 거예요. 옆모습을. 근데 많이 보셨어요. 그림 그리는 그 손은 안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제 옆모습 이제 손까지 계속 보이죠. 근데 내용은 안 보이죠. 그거는 남이 그림 잘 그린 사람이 그림 그리는 모습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네. 아니 밥 아저씨가 예전에 왜 그렇게 엄청난 흥행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 그림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네. 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아 그림은 안 보여주셨다고? 그림 내용은 보여주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아. 네. 그럼 옆모습을 보고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놨는데 많이 신기하죠. 그게 어떻게 폭발을 했죠? 제 말이에요. 아 채팅창에 밥 아저씨는 그리고 잘 그리잖아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누구죠? 변해주세요. 네. 아 그렇군요. 사람들은 어쨌든 보고 싶어하는 욕구는 네.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우리 방송국들이 네. 정말 비슷한 것들만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너무 압축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압축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입니다. 아 그렇기도 하고 앵글이 너무 뻔하다. 아... 네. 정말 이 재밌을 것 같은 그 앵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안 재밌어졌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그렇게 정제된 앵글로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고 배디 허세도 뻔하다라고 배성재의 관음론이라고 얘기하시면 있는데 그래요. 자 시청자가 이말년 감시를 하는 방송이었다고. 그렇죠. 보고 있으면 뭐 코도 못 파고 극적극적도 어렵고 이거 제가 그 거기다가 그 방송 제목에다 써놨어요. 딴짓하면 욕해도 됨. 그러니까 딴짓 하나 안 하나. 그럴 때는 사실 딴짓 안 해도 욕하는 재미가 있죠 또. 금기를 깨는. 네. 조금이라도 눈 돌리면 딴짓도 이렇게 써놔요. SBS는 그래도 배텐 보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신문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배텐은 혁명이죠. 네. 혁신보다. 자 SBS 라디오를 하러 올 때 경험이 좀 이렇게 녹아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웹툰에 일상에. 에피소드요? 네.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구내식당 얘기도 좀... 아, 구내식당? 네, 구내식당이나. 아, 구내식당 괜찮네요. 구내식당 적어놔야겠다. 구내식당. 네. 구내식당에서 또 저희끼리 정말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같이 밥 먹으면서. 아, 그 참신한 그 메뉴들을 적어놓을 걸 그랬어요. 먹을 때마다.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말년 리미티드 에디션 티셔츠 소진을 위한 스페셜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웹툰 2018 이말년 시리즈 단짠 모니터. 네. 아,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칭찬 문자 또는 신랄한 비판 문자 잘 보내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티셔츠를 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SMS80님 거부터. 이말년 시리즈 초록창에서 일주일에 두 번이나 연재하는데도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다른 웹툰들과 달리 웃음 포인트가 많아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이말년 시리즈 2018과 저녁 10시 하는 배텐을 듣는 게 제 삶의 낙이에요. 너무 이 글빨이 알바의 느낌이 나는데요? 네? 아니, 솔직한 감상 같은데요?
아, 티셔츠에 목숨 건 분이 쓴 것 같은 느낌. 어, 채팅창에서도, 아, 제대로 썼다. 치말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말년 씨 본인인가요? 하신 분 있고, 베텐까지 넣은 거 보니까 무조건 허언이라고. 명문이네요, 이거. 다시 봐도. 자, SMS 80. 우리 심노자키 작가가 80년생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어, SMS. 평소 대본하고 좀 비슷한데요? 말투가? 알겠습니다. 아, 신만이 신호자키 약자. 입니다. 자, 다음. 몬데 구가르님. 형님만이 그릴 수 있는 개성 넘치는 필력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형님같이 독특한 나만의 캐릭터를 갖고 싶은 웹툰 지망생입니다. 티셔츠를 주시면 방에 걸어놓고 작가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도전 또 도전하겠습니다. 야, 이게 느껴지네요. 웹툰 지망생분의 어떤 그 열망. 이 길을 좀 받고 싶은. 정말 저를 좀 약간 그 좋아하는. 롤모델로 마음, 생각하는 거죠. 전달이 잘 되고 있네요. 아, 정말 웹툰 작가나 만화가 지망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정말 레전드죠. 예. 근데 왜 필력이라고 할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필력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 웹툰도 필력으로 합니까? 네, 그쵸. 필력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호님. 군대 싸지방에서 시간 녹이기 참 좋네요. 사이버 지식방이라고 하죠. 네. 사이버 지식방. 근데 이제 뭔가 어감이 싸지방 하니까 좀 이렇게 비속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 줄임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발음해요. 사지방이라고 쓰고, 네. 읽을 땐 싸지방이라고 네.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이버라고 안 하잖아요. 사이버라고 하죠. 그렇죠. 사이버 전사라고 하죠. 보통. 네. 사이버. 사이버 가수. 아싸, 인싸 이것도 왠지 비속어 같지만, 그냥 영어의 줄임말이야. 비속어죠. 왜 비속어입니까? 인싸라는 말은 없잖아요. 예? 네?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인사이더라는 말은 원래 없잖아요. 뭐, 아무튼 만들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라고 안 하죠?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죠. 예. 아, 바비킴은 사이버라고 하던데. 오, 힘이 있고. 사랑해. 사이버 대학. 예. 이 레롬섬님, 소영조와 병건시로라고 보내주는데, 이게 단문자인가요?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으셨어요? 칭찬문자에다가. 네. 자, 다음은 살벌 문자 볼까요? 김병태님. 말년이 형 일상 만화에서 소영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랑 알콩달콩 사는 이야기도 그려주세요. 결혼해도 똑같네. 이말년 버전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만화는 지금보다 좀 더 스토리나 개연성 없이 그리면 좋겠어요. 형, 만화는 뭐 하나 빠진 게 매력인데 자꾸 갇혀가는 느낌이 별로인 것 같아요. 무튼 티셔츠나 주세요. 이분은 전 애정어린 살벌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충신이네요, 충신. 네, 이건 진짜 오래 보신 분이에요. 네. 진짜 그 딱 느껴졌어요. 저도 읽으면서 아, 이분은 오랫동안 제 만화를 좀 보셨구나. 좀 나사가 좀 더 빠져야겠다는 어떤 그 충언까지. 아니, 제가 사실 딱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도요. 이번 신작을 보고 뭔가 좀 갇혀져 있는 느낌. 네. 그동안은 정말 야생의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 정제되고 왠지 단행본 출간이 그전에는 네. 이거를 만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요번엔 단행본으로 나오면 보기 좋겠다 이런 생각.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제가 야생이 없어서 그래요. 초야에 있어야지 야생 느낌이 나죠, 만화가. 채팅창의 기승전결이 너무 탄탄하다고? 네. 없어야 된다고? 따뜻하고 비피할 수 있는 곳에서 그리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추게 돼 마련입니다. 네. 아, 소영이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은 정민0720님 소시적 이말년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사라진 것 같다. 마치 부쩍 휑해진 이말년의 머리카락처럼. 아, 이건 누가 봐도 짠 문자죠? 네. 쓴 문자. 아, 네. 제대로 짜네요. 인신공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심지어. 아우, 천일요. 전형적인 악플. 네. 아, 자. 지독하네요. 다음 걸로 갈까요? 네. 킹다원26님. 말년이 형 괜히 이말년 시리즈 2018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말년 그리스 로마시나 이말년 삼국지 이말년 북유럽 시나 가죠. 형 뜻이 이어서 예전만큼 재밌지 않아요. 야 이거 짜네요. 예. 지난주보다 훨씬 낫네요. 확실하게 살벌합니다. 아니 아래 쭉 지금 대충 눈으로 쫙 훑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날라와요. 야 어때요? 이말년 삼국지. 이게 사실은 할 생각도 있었는데 그 스토리는 스토리가 지금 굉장히 별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림체나 그림체로 삼국지나 다시 보게 해줘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스토리를 그냥 가져와서 네. 그냥 그림화 작업이나 해라. 뭐 이런 이말년의 단군신화 그려달라고 하신 분 있고 이말년의 토르 그려달라고 하신 분 있어요. 삼국지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삼국지를 원래도 좀 좋아하는 데다가 그 스토리텔링이 제가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삼국지에 있었던 어떤 뭐 수지교나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식으로 짧게 짧게 딱딱딱 잽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요? 가능은 하네요. 이말년의 조선왕조 200년. 그야말로 길게 가라는 거죠. 그 출판사의 어떤 판매량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조선왕조도 사실은 이제 그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에피소드별로 그냥 짧게 잽으로 착착착 하면 또 될 수 있겠죠. 요청이 많은데요. 이말년의 혼뿔 보고 싶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이말년 설린서 콜라보로 역사 만화 만들어 달라고 이말년의 마블 시리즈. 아, 그렇군요. 좋네요. 씁쓸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씁쓸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 외에 또, 스피랄 세븐 아우님. 짜잔, 절대 꼭 봐야 된다는 건 아직 없더군요. 아, KKS8976님, 병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것도 있어요. 형 그냥 2018 소영이 육아 시리즈로만 올려. 소영이 나오는 거 말고는 웃지 못해. 아래도 있어요. 소영이 일상툰 재밌었어요. 나머지는 재미없었어요. 그래요. 루트레이님이 정정해 주셨는데 병맛은 병건맛. 네. 줄임말이고요. 자, 어떤 분한테 선물 드릴지는 저희가 나중에 추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언제까지 합니까? 이건? 예? 이거 언제까지 티셔츠 소진될 때까지. 얼마나 남았죠? 꽤 남았어요. 그래요? 네.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지 올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이말년 리미티드 에디션 티셔츠 받고 싶은 분들은 계속해서 칭찬 또는 살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토요일에는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을 받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진짜 기분 나빠진 것 같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 저는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지금 기분. 눈 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요 이게 좀 다음 넘어가죠. 그래요. 리빙 포인트였나요? 리빙 포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그리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그 방송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림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제 옆모습만 보이는데도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게임하고 막 하는 방송을 원래 주로 했잖아요. 그때보다 더 보셨어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모습만 보이면서 그리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시청자분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보시는 분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노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알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분위기가 딱 돼서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제가 포인트를 얻었습니까? 포인트를 얻었어요. 뭐죠? 사람들한테는 그냥 본인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떤 그 섞이는 요게 포인트구나 인터넷 방송은. 그렇죠. 그거를 그 인터넷 방송의 핵심을 제가 마주쳐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오늘의 리빙 포인트는 네네. 인터넷 방송을 할 때는 섞여야 된다. 누구랑 섞인다는 거죠? 하나가 다 시청자와 하는 사람과 모두가 어우러져야 돼. 채팅창에 날로 먹는 게 최고다라고 정리하신 분 있고. 예전 같지 않나요? 예전 같나요? 예전 같나요? 예전 같지 않나요? 뭐가요? 리빙 포인트요. 아, 비슷해요. 칭찬, 보통 이런 말은 칭찬이잖아요. 예전 같다는. 대연정 발언이냐고 하신 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저희 베텔에 들어와 계신 채팅창 여러분도 사실 뭐 저보러 들어오셨겠습니까? 그냥 본인들끼리 재밌고 네. 또 그 중에 몇 개를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네.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하는 거죠. 사실 완전한 소통이라기보다는 뭔가 어쨌든 이분들이 저희를 틀어놓고 네. 딴짓도 하실 수 있고 네. 30% 정도 저희한테 집중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30%나요? 네. 저희는 30은 봅니다. 라디오는 보통 이제 켜놓고 다른 일을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7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더 딴짓을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근데 채팅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쓰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 얼굴 꺼놓고 채팅만 치고 계신 분들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네. 그 마감 방송 아니, 뜨끔이 엄청 올라오는데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터넷 방송 켜놓고 채팅창만 켜놔요. 아 듣고 그냥 채팅만 해요. 아 정말 차가운 나라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저희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에 굉장히 크게 해놨는데 이분들은 이 정도로 해놨겠죠? 그렇죠. 저희 얼굴 최소화로 실제로 채팅창 모드가 또 있어요. 아하. 인터넷 아니 그 스마트폰 앱 그 기능 중에 아 오디오 오프 상태로 채팅만 친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오디오와 비디오를 모두 오프한 상태로 채팅만 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눈치 빠르시네요 라고 2년 만에 알았는데 뭘 눈치가 빨라요. 네, PIP보다 낫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고. 아 그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베테는 라디오입니다. 음소거 모드로 들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소거로 해놓는다는 건. 네, 생방에 파수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걸 왜 이제 알려주냐고 좋은 방법 알았다고 지금 저희를 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 채팅 내용 보고 저희 유추하는 건데요. 씁쓸하네요. 아, 소리 없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대표적인 드립러들의 드립을 보러 오는 거라고. 아, 이오프님 드립 보러 오는 사람 손. 라고. 여기 채팅창인데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아, 충격받았습니다. 끔찍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 리빙 포인트는 어쨌든 섞여야 된다. 섞여야 된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라도 섞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노래 틀어달라고 하십니다. 사실상 이거 고독방 방송이네요, 그러면. 그쵸? 저희는 없고 그냥 베텐 고독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채팅 치고 계신 거군요. 이게 참 씁쓸해지네요. 네. 저희가 괜히 이렇게 열심히 해왔군요. 아니요. 막...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화질은 쓸데없이 왜 높이냐라고. 그래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애프터스쿨의 아 무슨 노래 나갈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외부 캠을 뭐하러 받아온 거지 그럼? 그러니까 이거 뭐 선을 뭐 새로 하셨다면서요? 네. 여러분 화질은 여러분이 설정하시고요.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들 이제 만나보죠. 오지웅님이 보내셨네요. 처음 소개팅을 나갑니다. 만나고 몇 번 얘기하다 보면은 잘 맞는다, 아니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잘 안 맞을 때는 언제 헤어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해야 욕 안 먹고 잘 헤어질까요? 소개팅 전문가 어디 없을까요? 그림은 소개팅하는 그림, 소개팅녀를 엄청나게 예쁘게 그려주세요. 이말년 씨에게 예쁘게 그려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소개팅을 저는 거의 안 해봤는데 한 번, 두 번 해봤나? 저는 0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번 해보셨어요? 예. 그런 거 딱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인위적인 거. 저는 기본적으로 싫어요. 낯가림이 심해서 아직도 네.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스트레스고요. 네.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못 견디겠고 그리고 그 사람과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될 확률이 일단 되게 높잖아요. 소개팅은. 네. 그럼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도 등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소개팅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개팅을 좀 잘해보려는 마음에 네. 미용실에 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죠. 깎았는데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해주세요. 여기를 좀 더 해주세요 하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계속 깎다가 제가 그냥 삭발해주세요. 이랬어요. 빡빡 밀고 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스포츠 머리도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성질이 났어.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소개팅에 나갔던. 빡빡 밀고? 예. 네. 그날 어땠습니까? 그날
그게 느껴졌어요. 그 탈출구를 찾는 그 쥐의 느낌이 딱 전달이 됐습니다. 어. 빨리 그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는 그 빨리 어떻게 마무리를 짓지 이런 느낌이 확 왔어요. 전설의 호민컷이라고 보내신 분 있고 주선자와 연락은 계속됩니까? 주선자랑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배탄 중년단님이 미용실 선생님 무서웠겠다고 하시면 진짜 그렇겠네요. 쪼으셨는데 어떠세요? 막 하는데 좀 더 잘라주세요. 아 어떠세요? 좀 더 잘라주세요. 밀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그 정중하게 했죠. 정중하게? 네.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 그냥 빡빡 밀어주세요.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좀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고 티키샹의 위플래시 미용실 버전이라고 플래처 선생처럼 빡빡 밀어! 자 군도 하종 느낌입니까? 그때? 수염 없었죠? 네. 눈썹만 있는 거네 그러면 얼굴에 털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졸린 눈하고. 오로지 헤어라고는 눈썹만 있었던 그 시간에. 근데 왜 그 삭발이라는 건 뭐 네. 오랫동안 삭발 해온 걸 수도 있지만 지금 하고 나왔는 걸 상대방이 알 수도 있잖아요. 네. 원래 삭발하고 다니시나요? 안 물어봤나요? 아 그거 지금 가물가물한데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잘랐다고 했어요? 가물가물한데 네. 그랬다고 대답한 것 같아요. 이만현 씨는 뭐 빈말 안 하니까. 그리고 제가 그 머리가 삭발을 하면은 두상이 되게 안 이뻐가지고 뒤가 딱 절벽이에요. 그래서 그 삭발한 고길동 그 모습 있죠. 네. 그 둘리가 잘못해서 청소기로 밀어버리잖아요. 네네. 그 모습이 돼요. 아. 그래서 참 그 모양도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쁘게 하면은 삭발도 이쁜데. 그날 뭐 했어요? 밥 드시고 술 드시고 커피 드셨나요? 아니면 셋 중에 뭐 했습니까? 밥만 먹었는데요. 밥은 뭐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은 잘 안 나요. 밥 먹고 그냥 바로 찢어진 것 같아요. 찢어졌다고요? 바로 용어 자체도 이상한데요? 갈 길 갔죠. 소개팅 영화 찢어졌어요. 네. 이상한데요? 네. 그 보통 친구들끼리 네. 아 이제 찢어지자 하교길에 쓰는 네. 말 아닙니까? 네. 네. 아 특대장에 쭈꾸미 먹었냐고? 뭐 드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예, 그냥 간단한 거 먹었죠. 아, 사찰 음식 먹었냐고 질문 있고요. 예. 자, 아, 너무 사랑해서 너랑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헤어지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소개팅을 앞두고 안 나가는 분들의 멘트였습니다. 아, 헛제사밥 먹었냐고. 자, 조용대님 걸로 가볼까요? 남자 6명이 1박 2일로 우정여행을 갈 건데요. 어디로 갈까요? 어차피 다 솔로인데다가 술 마시고 게임하는 게 다 이긴 한데 경치는 무조건 좋아야 할 것 같아요. 술 땡기는 좋은 경치가 보이는 장소 어디가 좋을까요? 그림은 좋은 경치에서 둥글게 모여 앉아 술 마시는 그림 그려주세요. 술병으로 담장 쌓는 건 필수입니다. 우정여행이라는 타이틀 달린 건 거의 100% 술여행이죠. 그리고 술 먹으러 가는 슬픈 거죠? 여행이죠, 슬픈 여행. 아니, 뭐, 가면 재밌어요. 네. 네. 이분이 근데 이거 보내실 때 이미 취해 계신 거 아니에요? 남자 6명이에요? 남자 6병이라고 보내셨어요. 네. 네. 이미. 맞아요. 이미 술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딱 저의 그 얘기네요. 저 하와이 갈 때 그 남자 5명이서 갔거든요. 저는 4박 6일로 갔다 오긴 했지만, 막상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남자끼리 여행 가는 게 사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그 숙소에서 그 샤시 열어놓고 그 맥주 마시면서 그냥 여유롭게 있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 전환이 많이 돼요. 자, 병아일체의 경지라고 하신 분 있고 위수 지역 중에서 골라보자라고 하신 분 있고 대자연은 DMZ가 최고라고 하신 분 있죠. 위수 지역. 좋죠. 근데 어차피 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범 MT 계열들 다 네. 가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MT는 결국 술 먹으러 가는 거라면 네. 왜 이렇게 멀리 갈까? 기분 전환이 돼요. 그것만으로.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아 저도 가봤는데 저도 이제 기분 전환이 되죠. 학교 다닐 때 MT를 안 갔습니다만 네. 이 회사 와서는 그래도 책임감을 느끼는 방송들 MT는 갔거든요. 가끔. 네. 총 몇 번 네. 정도 가셨죠? 총 베텐 MT 전에 총 한 서너 번? 서너 번에 네. 베텐은 두 번. 네. 한 다섯, 여섯 번 가셨나요? 네네. 거기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아니, 그니까,
결국 술 먹고 그냥 이렇게 토크하러 갈 거면 네. 서울에서 방 잡고 노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아, 베텐 MT 때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베텐 MT 때도 저도 초반에 그렇게 주장했죠. 네. 그러나 아, 베텐은 좀 다르더라고요. MT의 새로운 경지를 여는 게 베텐이었기 때문에 네. 아, 이건 멀리 가는 의미가 있다. 느낌이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 이유가 있으면 네. 근거가 확실하면 저도 느끼죠. 아, 이게 이래서 여기까지 오는 게 필요하고 여기서 이걸 하기 때문에 여기 온 이유가 있고 네. 아, 기승전결이 딱딱 맞아요. 근데 그전 MT는 이런 거였어요. 심지어 베텐 처음 MT 간 곳이랑 네. 제가 풋볼 매거진 골 MT 갔던 곳이랑 같은 곳이었어요. 아. 근데 거기 가서 베텐은 스키도 타고 일단 네. 그 다음에 뭐 볼링도 치고 네. 먹고 마시고 뭐 하고 왔는데 네. 정말 저희는 그때는 거기 가서 술만 먹고 왔어. 아. 그럼 거기 뭐 하러 간 거지? 그래서 베텐 MT 때 초반에 부정적인 그 생각을 하신 거죠?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어차피 내가 가봤던 데고. 심지어 제가 나 빼고 너네끼리 갔다 와라 하는 말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기억은 안 납니다만. 베디님 1번 그 철벽. 네. 나 빼고 그냥 재밌게. 같이 즐기고 와. 그랬는데 가보시니까 느낌이 좀 달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술만 마셔도 저는 중간에 이제 밖에 한번 바람을 쐬잖아요. 그때 느낌이 확 달라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뭐지? 자기 평소에 있던 데가 아니니까 공기도 좀 다르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저는 좋던데. 네. 아, 품맥골 폐지의 원흉이 여기 있었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고 있고. 저 모르지만 아마 지분이 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품맥골은 사실 아쉽습니다. 자, 우이동에 MT 간 적이 있는데 그냥 서울에 있는 술집이던데라고 하신 분이 있네. 우이동이면 서울이잖아요. 당연히 서울이니까 서울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MT 갔을 때 서울이라는 느낌이 별로 싫다. 이런 분들이 결국 외곽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저는 조용대님에게 어쨌든 경기도는 벗어나지 마라. 서울이시라면 네. 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인근 가평. 가평. 가평 좀 먼데. 양평. 양평. 양평 오케이. 양평 정도. 예. 남양주. 남양주. 남양주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동구천. 판문점 가라고 하신 분 있고. 넘어갈까요? 네. 자, 익명을 요청한 분입니다. 수원 사는 늙은 돼지입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4년이 넘었는데요. 슬픔을 술로 달래다가 요샌 매일매일 마셔요. 보통 두세 병을 마시는데 살도 10kg 넘게 찌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네요. 술 끊을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 해결보다 그림 그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땡스타에 댓글도 남길게요. 그림은 소주병으로 마법진을 만들고 중간에 가부잡은 그림, 얼굴은 첨부한 사진으로 합성해 주시고 밑에 투 늙은 돼지라고 적으세요. 아, 굉장히 그 세세하네요. 네. 너무 이렇게 자학을 하시면은 저희가 네. 저희가 욕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은 되게 마르게 그리셨어요. 또 그림을 공개합니다. 네. 이런 얼굴을 합성해달라고 하셨는데 채팅창은 수늑대라고 지금 이분을 늑대라고 네.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네요. 그림 그린 거 보고 돼지라며! 라고 그림도 잘 그리세요. 네. 촌인데? 라고 하신 분이고. 아, 그러네요. 네. 피디님 닮으셨네요. 자, 아무튼. 수늑대님은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4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 술을 계속 달래는 게 계속 생각이 나서 그런 건지. 핑계죠, 이제는. 아니면 그냥 술 중독인데 그냥. 네. 하는 건지. 네. 몰라서. 4년 동안 드셨다는 거는 여자친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술 마시는 게 버릇이 돼버렸고 네. 그게 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수준인데 네. 네. 여자친구 4년 전 핑계를 대시는 게 아닌가. 그냥 여자친구를 전 여자친구를 좋아하기보다는 술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술을 마신다는 건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네.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저녁 되면, 밤 되면 내가 합법적으로 술 먹을 수 있다. 네. 일명 명예로운 음주. 어차피 술 먹는데 사랑으로 포장하는 거 아닌가. 옛날에 유행했던 그 인터넷 그 게시물 있었어요. 숭어 매니아라고 아세요? 아, 알죠.
숨 한 접시 아. 해주세요를 그 계속 올라오는 숨을 진짜 딱 봐도 저는 숭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저는 가끔 진짜 그거를 술이 땡겨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하는데도 아, 그걸 보면 그걸 찾아보고 예. 왜 이렇게 힐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숭어 만원어치 되나요? 예. 됩니다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예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숭어 시즌 아웃 됐습니다 갑자기 그니까 그 오리 네. 머리 쥐었던 아 노 거기가 네. 이제 하이라이트 그리고 오늘은 오징어가 좋아요 이렇게 보내면 네. 그러면 오징어 세 마리 뭐, 네 오징어 두 마리 얼마인가요? 네. 두 마리 5,000원 모모 얼마입니다 그리고 어나 또 가격이 달라요 오늘은 모모라서 네. 한 마리에 7,000원이에요 아 그러면 14,000원치 부탁입니다 숭어는 없나요? 네. 항상 있어요 숭어는 네. 없나요? 그리고 꼭 어느 아파트에 터미널을 네. 다시 보내고 숭어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네. 계속 물어보죠 아 그리고 숭어가 시즌 아웃됐다는 그 글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 이 재밌는 연재물이 끝나는구나 아 그 재밌는 그 미드 이제 종영된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어?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다시 주문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숭어 매니아 그 대화가 정말 그 힐링이 되는 계속 반복이 돼요 예.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국이 네. 볼거리들을 더 빨리 장르를 개발해야지 이거 그냥 쭉 보고 있는 것만으로 힐링이 돼요 네. 그리고 네. 그 나름의 운율 같은 것도 있고 네. 사장님이랑 손님이 둘 다 너무 착하다고 하신 분 있고 그거 보고 숭어회랑 소주가 진짜 먹고 싶어졌다고 하신 분인데 저는 먹고 싶어진 건 아니고 네. 그냥 그분들의 대화가 네. 한없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죠 네.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그 PC방 고 그거 있어요 아세요? 어 그건 모르겠네요 그거랑 비슷하게 어떤 그 남자친구 두 명이 일어났니? 물어봐요. 그래서 일어났다고 아~ 어디 PC방 고? 피방 고. 근데 네. 그게 나중에는 점점 간략화돼서 뭐 기호같이 돼버려요. 나중에. 네. 그 다음으로만. 니을 이응 기억? 네. 피읍 비읍 기억? 그것도 네.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아 그것도 봤어요. 네. 예. 근데 그거는 너무 간결하고 조금 하드보일드한 장르인데 네. 아, 이 숭어화제는 정말 보면서 제가 심지어 거기가 어딘지 지도로도 찾아봤어요. 아. 예. 어느 동네일까? 이렇게 이 사람 냄새 나는 이 대화가 나눠지는 이곳은. 그리고 바닷가잖아요, 일단. 예.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곳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그리고 그 차려놓은 그 방 사진도 올라왔었어요. 네, 저도 봤어요. 거실 사진. 그 사진은 저도 집에서 많이 찍습니다. 혼자 많이 먹거든요. 아, 채팅창에 술 끊는 방법 알려달라는 거였는데. 예.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친구를 좀 사귀면 술을 좀 덜 먹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여자친구 만나는 동안은 술을 좀 덜 먹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이 지금 네. 그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술을 드기 시작했는데 술을 드시느라고 살도 엄청 찌고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 거잖아요. 네. 일단 여자친구를 당장 만드는 것은 너무 먼 간격일 수도 있고 그냥 운동부터 일단 이렇게 살려고 할까요? 운동부터 일단 운동부터 네. 그리고 저녁에 안 먹는 거 아. 이게 이렇게 그 루틴으로 계속 드셨으면은 네. 끊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심으로 약간 뭐 치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면 해요 예. 요즘 치료받는다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니까 상담도 해보시고 근데 그거에 단점이 있어요 술을 끊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네. 술을 끊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에요. 술 끊는 게 훨씬 힘듭니다. 이게 저녁에 한 잔씩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운동하고 나면 술 생각이 안 들 것 같긴 한데. 네. 저녁마다 스트리밍을 하라고. 움직여야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술 마시면서 그것을 스트리밍하라는 건 아니죠. 아, 술 마시면 욕해달라. 감시를 당한. 뭐 어떤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루틴을 끊는 건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 인생에 있어서는 네. 심각한 시기일 수도 있다. 아, 가볍게 개발할 네, 게 아니다. 이 시기는 그냥 어쨌든 굉장히 진지하게 네.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는 게. 그러면은 네. 알코올 그 중독 센터로 가셔야겠네요. 일단. 아니 뭐 그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주변에 좀 더 도움이 있는 게 낫고. 저도 배팅 끝나고 맥주를 한 캔씩 꼭 먹고 막 그랬었어요. 네. 네. 근데 집에 가면 꼭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거 또 버릇되니까 네. 떨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한 잔 그 한 캔씩 계속 땡겨요. 네네. 근데 어떻게 끊으셨어요? 운동을 하셨어요? 아니 운동도 한동안 끊었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되면 그냥 안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같이 잠자리도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혼자 사는 분은 특히 그게 버릇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면 이제 숭어에다가 딱 한잔 하면은 네, 저는 더 마음이 놓였던 게 그 네. 숭어제 한번 나중에 낚시하는 걸 인증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걸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직접 잡아서 드시죠. 네. 그렇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하이의 1, 2, 3, 4. 잠깐만요. 맥주 먹고 20kg 쪘대요. 맥주 먹으면 한두 끗도 없이 쪄요, 진짜. 저를 보십시오. 맥주가 칼로리가 높아요? 칼로리 높고 그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네. 맥주 먹는 건 콜라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소주가 나요? 아니, 그 알코올은 그거야. 여기서 노래 한번 듣고 왔대. 두 번에 너무 대적. MT 이야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하이의 노래 1, 2, 3, 4. 안 먹는 게 짱이고 내가 그런 말 자격은 없고 요즘 평창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싼 맛 나 비싼 맛 나요? 안 비싸요. 술 봤습니다. 멘트 한 거 아니야?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알코올을 먹으면 알코올이 분해될 때까지 몸에 다 지방을 쌓아놓는다 그러더라고. 먹은 것들을 그래서 안주가 살을 그래서 찌게 하는 게 시너지가 있어요. 술하고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코올을 분해할 때까지 계속 몸에 쌓으니까 살이 무조건 찐다. 그렇다고 안 먹고 술만 먹으면 속을 버리고 오늘의 그림? 네. 자, 오늘의 그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 해결 너무 적게 했는데요. 오늘 세 건 했는데요? 숭어 해결하다가. 자, 어떤 분한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그림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작가님 이거 합성 되나요? 가능하세요? 네. 합성 이거 기술 되세요? 네. 그림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림 받으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소주병으로 마법집 만들고 중간에 가부 잡힌 그림. 요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네. 이제 이말년 씨가 본인 얼굴 그리는 건 못 견뎠던 거 아닌가. 아. 근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이네요, 일단. 예. 예. 진짜 잘 그리셨어요. 네. 밤마다 그림만 그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숭어도 한 마리 그려달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승지술래라고 지금 다들 좀... 가고 계신 분들 많네요. 숭어는 제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물고기. 물고기 그냥 그리면 돼요. 물고기. 그리고 그 아무튼 이분한테 그림 선물이 좀 어떤 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숭어 그림 됩니까? 딴 사람이 그려준 거라고 하는데요. 늙은 돼지님 계세요. 그래요? 네. 딴 사람이 그려준 건데요? 하셨어요. 아, 본인 별명을 늙은 돼지라고 그냥 써놓으신 분이 있는데 동일인 맞습니까? 숭어 그림 됩니까? 계속 보내신 분 있어요. 숭어 그림 많아놨지만 맞으시네. 맞다고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저녁에 술 끊기 도전해주시죠. 저 3일 안 마셨어요. 늙은 돼지님. 지금은 이만년이 창주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희망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하세요? 다 다운받고 있어요. 아 그거? 그건 나중에 하셔도 되죠. 제 그 자리를 딱 비워놓으면. 정신과 뭐 폐쇄병동 추천한다고? 뭐 하시는데요? 평창은 최고의 테마가 참깨라면이어가지고 참깨라면 타격이 너무 컸어.
고독한 미식가를 유맥스 채널에서 하더라고요. 아, 예. 몰라요. 근데 그거는 봤어요. 그 화질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막갈라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되게 먹고 싶은데 예. 그런 맛 프로에 나온 거는 오히려 먹고 싶다기보다 그냥 보다가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 식욕을 당기게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나 봐요. 막 거기 나와서 막 걔가 어. 그 말없이 막 이러면서 속마음으로 얘기하면서 막 먹잖아요. 네. 별로 그걸 보면서 어 먹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관찰하는 느낌? 아, 그래요? 좀 보니까 먹고 싶던데요? 그래요? 그거 보면은 되게 좀 담백하게 그 표현을 하잖아요.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아, 이건 이게 맛있고 계속 먹게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맛있게 먹으니까 저는 오히려 땡기던데. 오히려 그냥 뭐 먹방 보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보고 있는데 별로 먹을 게 땡기진 않더라고요. 최초로 본인의 얼굴을 합성해 달라는 문이 왔습니다. 뭐 드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 더 해야 되지? 네. 그러면 좀 줄래? 언니도 피디님 안 드세요? 자, 저희가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네요. 역시 우리 걸 음소거를 하고 계셨구만. 어? 얼굴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 만화 같네, 확실히. 얼굴만 다르니까요? 네. 근데 웹툰 작가 중에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요. 아이패드 그리세요? 몇 개는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아마 아이패드로 그린 거랑 컴퓨터로 그린 거랑 구분 못 하실걸요? 지금? 지금 나온 거 중에 아이패드로 그린 게 있고 컴퓨터로 그린 게 있어요. 저희 때문에 숭어 찾아보시는 분들 많네요. 정말 라디오계 혁명이네요. 음소거 라디오. 어? 내일이 화이트데이네.
네. 잠깐요. 여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휴가 내야지. 휴가 내고 피파 온라인 녹음해야 됩니다. 게임이요? 네. 내일 첼지연 만나요? 티비에 라이브 보신 분 있나요? 라이브 제가 보기엔 재밌었는데 저도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이게 뭐 터질 드라마인지 시청률 잘 나올 드라마인지는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왜냐면 되게 생각보다 그 진짜 라이브 실제 경찰의 모습같이 되게 좀 밀착해서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네, 라이브 이번 주에 라이브 하는 시간에는 제가 스포츠 라이브를 하니까요. 토트넘 대 스완지 코리안 더비 라이브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는 제 방 보세요. 야구하는? 야구가 이번 주 개막이 아니잖아. 아, 그랬는데 시범경기 첫날에 낮에 다 끝났죠. 근데 확실히 얼굴이 다르니까 좀 달라요. 딴 사람 드라마 같아? 아니, 딴 사람 만화 같아? 네. 저 갈까요? 자, 수원사는 늙은돼지님, 수늑대님을 위한 그림을 이말년 작가가 그렸습니다. 자, 뭔가 밍숭밍숭하죠? 네. 소주병으로 마법진 만들고 중간에 가부좌 틀고 얼굴 합성했고 투 늙은 돼지 써놨고 저희가 서비스로 숭어 한 마리 앞에 놔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로 복근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되시라고. 몸짱. 꼭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얼굴 합성하니까 진짜 만화가 딴 사람 같기도 하고. 그냥 표정으로 다 했나 봐요. 그동안 그림을. 그러니까요. 이거 얼굴이 다 했다고 하신 분들 있고. 그래요. 아무튼 늙은 돼지님이 생각한 거랑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신 분 있고. 늙은 돼지님 어떻습니까? 아, 좋다고 하세요.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다 그러는데 그죠? 라고 쓰셨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베스타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점 만점에 2점 드립니다 라고 쓰신 분이 바로 늙은 돼지님인데요. 아, 그래요? 네. 본인 피드백 처음 받아봤네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괜찮은 편이네요. 네, 5점 만점에 2점. 100점으로 지금 40점이에요. 네, 네. 사연 신청하신 분에게 2점 받았습니다. 아, 그림 보고 슬퍼서 술 한잔 해야겠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타율 4할이라고. 의외로 만족한다. 기존에 4할 타자 한번 보고 싶긴 하네. 그거 듣는 버전으로? 네. 3월 24일 토요일 배성재 10 끝곡은 마틴 스미스의 미쳤나봐입니다. 소득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그 어딨지? 펜? 아, 하여튼
충전 상태. 저 펜 충전법은 진짜 거의 꽂는 것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 선이 있는데 선이 있어요, 또 따로. 그럼 움푹 들어간 게 있는 충전선이야? 아, 여기 연결댁이 있고. 그러니까 요걸로 연결되게 하는 그 중간 그게 있어. 근데 거의 그걸 또 사야 돼 그러면? 들어 있어요. 아 그래. 근데 되게 좀 그렇게 만들 거면 처음부터 그게 붙어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약간 이것도 잡스 문제인가? 그 사연 너무 못해가지고 사연 못했고 오늘 일부에 단자는 다음 주에 한다고 그러고 그동안 많이 못했던 사연 바로 리빙 포인트 가고 사연으로 단자는 다음 주로. 단, 단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단이 없어요? 떨어져가지고. 왜 단이 없어요? 아니, 있긴 있어요. 이게 답니까? 단이? 펜이 어떻게, 여기가 라이트닝일 생각을 했을까? 그는 그건... 딱 봐도 불안해 보이죠? 끼웠을 때 막 이렇게 똑 부러질 것 같아. 그걸 거기 왜 끼우는 거야? 충전하고. 급할 때 충전하라고? 아, 그리고 이게, 평소에도. 이게 그냥 냅두면 진짜 바로 충전이 안 돼요. 그냥 없어져요. 아예 꽂아서 충전을 만땅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다가 꽂으면 그냥 한 30초만 꽂아도 바로 돼. 그거 완충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데? 몇 시간 쓴다. 아 몇 시간 쓴다고? 네, 몇 시간 쓴다고. 근데 문제는 와콤은 충전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건 뭐예요? 그냥 누르는 힘이에요? 접촉? 그 무슨 아예 방식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선이 있죠, 선. 선도 없어? 라이트닝이 거기 나와 있는 게 나 너무 이상해. 라이트닝을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말이 되지. 그 다음에 뭐, 연결잭을 거기 하나 추가로 주면 이제 거기다가 급할 때 꽂으라고 하든가 뭐, 그건, 아니면 이렇게 이것처럼 똑딱이로 눌러가지고 바뀌게 하든가 뭐, 그런 모르겠는데. 엄청 불편해. 이것도 없어지고. 핸드폰. 와, 이거 보셨어요? 오늘은 소외 방송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안 한다 오니까 괜히 들어왔네. 자, 충전되는 거 받아볼까요? 근데 이거 하셔도 되는데? 아 그거 받는데? 네. 아 왜냐면 생방송도 그래요.